예, 반갑습니다. BJ 가을 음악이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치맥을 먹을게요. 귀 빨갛다고 그거? 왜냐하면 저 집에 들어온 지 별로 안 되고 추운 데 있다 들어와갖고 목 맛있게 먹어달라고? 근데 원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치킨 처음에는 다리 먼저. 다리 먹고 아까 어떤 거 들었죠? 어떤 거? 날개? 알았어. 좋더라. 저 솔직히 오늘 빈속이거든요, 빈속. 바로 맥주 넣고, 바로 갑시다. 짠! 귀여워. 아, 지금 추워서 그래. 아, 순두부님 유튜브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짠! 나 배부른데? 나 배부른 거 싫어요? 나 배부른데? 안주 먹어야 돼요? 배불러. 아, 하지만 먹어야죠. 다리 먼저. 응? 페리카 맛있, 어? 왜, 아니, 페리카나는 양념 맛있거든요? 근데 후라이드 괜찮다. 되게 싸요. 16,000원. 반반인데. 맛있구만. 싸죠? 그럼 날개 먹어달라고? 근데 날개가 후라이드에 두개 다가 있어. 날개. 근데 어떤 비제들 보면 이거 하더라고요. 이거를 입에 넣고 탈골하다 탈골? 발골하다 발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봤어요, 님들? 제 유튜브 보면은 날개를 한 입에 넣어 한 다음에 뼈만 나와요. 나 한번 해볼까? 뭐야? 쉬운데? 스님 안녕. 쉬운데? 나는 또 이거 어려운 건줄 알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탈골. 탈곡기. 막 의미심장하게 하는 거야. 어? 그거 난좀 신기했거든? 되게 쉽네.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쉽네. 괜찮구만. 성공 대신 존나 못생겨짐. 아, 돼지술 난다고? 코 먹은 거 아니야. 무도 한입 알았어. 치킨 괜찮다. 근데 그거 아시지?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 조합 술, 소주 삼겹살, 그리고 맥주랑 치킨. 근데 팁이 나왔거든? 이게 둘 다가 최악의 조합이래. 최악의 조합.
솔직히 먹을 땐 맛있지. 근데 몸에는 진짜 안 좋은 거야. 몸에는 그거. 인정? 몸에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그게. 살찌는 지름길이거든. 한잔할까요? 아, 저 트름정, 트름정. 아, 피자에 소주 인정. 피자에 소주는 술 먹을 줄 아는 사람이요. 네. 맞아. 치맥이 통풍에, 완전 뭐, 지약이지. 그치. 맛있네. 원래 그래. 햄버거에 소주는 모르겠다. 내가 햄버거, 아니, 내가 피자에 소주는 아는데, 햄버거에 소주? 그거는, 아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탈곡기? 이거는 힘들지 않아요? 탈곡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뭐, 안 되면 그냥 뭐, 씹어먹지, 뭐. 뼈까지. 안 되면은, 그냥 뼈까지 씹어먹으면 되는 거요. 뼈까지. 인정? 뼈까지 뭐, 안, 내가 또안될것 같더라고. 안될것 같으면 씹어먹으면 되는 거요. 아니. 저는 원래, 생선이지, 생선. 조기 있잖아, 조기. 전 조기도, 조기를 한 마리를요,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가시 다 발라먹어, 조기 같은 거는. 목이 안 걸리, 다 씹어먹었어요, 입에서. 소화되게. 저 이거 좋아해요, 피츠. 위자강 감사합니다. 치킨뼈, 근데 이거, 장가시는 괜찮던데, 장가시. 장가시는 괜찮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자꾸 뭐 음식이 빨간색이다 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발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인정할게요. 죄송합니다. 키티님 2개 감사하고요. 전어는 원래 그거 가시채로 씹어 먹어야 돼. 그래 고소해. 전어는. 맛있네. 일반 맥주보다 달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름이 안녕. 이거는 소맥 맛 같아요. 소맥. 소맥 맛이 나요. 그래갖고 이거는 소맥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그냥 소맥 같아, 이게. 맛이. 우리 키티님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량감이 되게 좋아요. 되게 시원해. 같은 맥주를 냉장고에 똑같이 넣어도 이게 더 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진짜로.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맥주의 진함 느끼고 싶다, 진함. 그러면은 클라우드. 그럼 클라우드. 키티님 되게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 흐름이에요? 아, 소맥에는 그게 맛있어. 드라이 피니쉬. 드라이 피니쉬가 맛있어요. 협찬 아니에요. 야, 여기서 나를 협찬 왜 해줍니까? 협찬해줄 명분이 없는데. 그렇지. 톡 쏘는 거 원한다. 시원한 거 원한다. 피치. 진짜로. 그지만 난 하지만 나는 맥주의 진짜 진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아, 우리 위자가 다섯 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거 클라우드 나온 거야. 클라우드에서 나온 거야. 클라우드에서. 우리 키티님 여섯 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녹화 중이라고 유튜브 친구들한테 백두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 위자가 7개. 키티님께서 8개를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백두산? 야, 위자가 9개 감사합니다. 짠, 오늘 짠 한번 할게요. 짠. 짠좀 해줘요. 나 혼자 먹어? 그래, 어차피 뭐 인생은 혼술 아이가? 혼자 먹고 싶습니다. 아, 우리 키티님 10개 감사합니다.
마치님께서 1 더하기 1 가요미 감사합니다. 아우. 이번에 양념 너 왜 왔어? 제 새끼 이거 콩콩이 치킨 냄새 맡았다. 치킨 냄새 이거 콩콩이 얘 치킨 냄새 맡았네. 치킨 냄새 콩콩 갈 거야? 잘가 나가네. 쟤는 근데 그게 있더라고. 자기한테 관심을 주면은 나가더라. 관심 주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해. 자기한테 관심을 있다는 거 느끼면은 나가더라고. 우리 하차님이 12도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들 좋아하는 거 이거 이게 한 번에 먹는 거 좋아하잖아. 뭐야? 이거 먹는 거 되게 쉬워요. 뒤에 꼬다리. 그러니까 오돌뼈를 먹어 치워야 돼. 그 다음에 손잡이. 손잡이 해갖고 해갖고 그렇죠. 마블리가 했던 거 CF로 배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지 감사합니다. 보게트가 뭐야, 시트님? 첫 개 아니에요. 아닌데? 아! 아까 낮에 11시인가? 약 먹으려고 밥 있잖아요. 그 일반 밥공기. 4분의 1인가 먹었어요. 4분의 1. 집에 있는 소금김. 그리고 그거 오징어채. 그거랑. 우리 의장님께서 14등 감사합니다. 호로로 감사합니다. 아 주머니가 사투리로 보게트예요? 그렇구만. 나 원래 이게 잘 안 먹잖아. 근데 유튜브 녹화할 때는 좀 먹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배가 무진장 블루다야. 우리 의장님 15도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여러분들 뭐야 나 기억한다. 그 뭐야 꼼장어 볶음밥 먹을 때 내가 뭐 시청자랑 싸워갖고 뭐 왜 이렇게 멘탈 약하냐. 너 장가 못 간다. 가지 마라. 진심하는데. 야. 니가 열폭하는 거야. 나 지금 까먹었거든. 유튜브 닉네임. 니가 열폭하는 거고. 나 원래 아프리카 시청자들이랑 티격태격 한다. 왜냐. 재밌으라고.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파이팅하고 새끼야. 유튜버. 보고 있나? 꼼장어 볶음밥. 너 댓글 다네. 우리 합차님이 16도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츠 3초 뒤에 안 오는데 왜 먹냐고? 여러분들 대전에 충청술이 있다? 린이라고? 거기 써있어요. 산소가 3배 많아서 30분 일찍 깨는 술. 저 그거 먹었다가 3시간 늦게 깼어요. 그런 거 믿어요? CF를? 믿지마. 우리 합참님 17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킨 남은 거 활용법? 원래 치킨은 식은 치킨이 더 맛있지 않아요? 식은 치킨이? 뭐 따로 활용할 게 없어. 치킨을 식은 게 맛있어. 우리 하찬이 18도 감사합니다. 가름마님, 이나짱님, 김나름님, 창현님하고 푸파 대결. 나 거의 꼴등이에요. 야 그분들은 사지 캐릭이야. 그분들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말랐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위가 사기야. 예. 우리 합찬님 식구들 감사합니다. 올라오네. 올라오네. 와, 우리 합찬님 20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담배 한 대 푸자고 녹화 중이야. 다른 생각에 미안해, 어서 오시고.
유튜브 여러분들 참고로 저 녹화 끝나면은 욕도 하고 그 뭐야 담배도 핍니다. 가끔씩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좀 저한테 충격 먹더라고. 아 가르마님 유튜브에서 되게 착한 척 하는데 녹화 끝나니까 욕하고 담배 피고 정말 실망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좋다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담배도 많이 핍니다. 아 필라이트는 아 나 전혀 싫어. 필라이트가 편의점 가시면은 이게 2700원 필라이트가 1700원 합니다. 1000원 싸요. 나 근데 내 만약에 돈이 없어 1700원 딱 있어. 맥주 먹고 싶어. 근데 필라이트 먹을 수 있지. 나 근데 아, 그냥 안 먹어. 그냥 참어. 참어. 이렇게 이쁘다고요? 이거 산지 4년 됐어. 4년 유니클로. 아 의장님 21주년 감사합니다. 어? XN님도 유튜브에서 왔어요? 가르마 보려고 앱 다운받았다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바비님 어서오시고. 아 사촌님께서 2도하기 2도 가요미 감사합니다. 뭐라고? 르마 은근히 잘 입는다고? 아까 누가 그러던데? 대학생 룩이냐고? 대학생 룩? 아이고 도도 친구 오랜만이네. 생맥 먹어보자. 생맥. 우리 키티님 이제 삼두산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오늘 나 태워주는 거예요? 여기 시킨 거예요. 1500cc인데 6000원. 제리님 감사합니다. ZXC님 어서오시고. 남자 먹방은 엠브로님 가르마 내 얼굴 똥꼬가 갑이다? 꽃돼지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합찬님 24도상 감사합니다. 아, 뭔데 지금 오늘 가는 거야? 강남역? 나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치킨집 가면은 생맥 먹거든요? 근데 집에서 배달로 생맥 시킨 건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처음. 상만 경모님 고맙습니다. 야, 의장님 25도상 감사하고요. 오빠 먹방도 가면 뜨거운 두부 먹을 때 짱. 근데 그것도 호불호 갈려.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반면에 야 왜 무식하게 먹냐 보는 내가 입이 다 뜨겁다 이런 분들 계셔요. 예. 네 다들 감사합니다. 뭐가 아 천상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1500cc요. 1500cc인데 6000원. 6000원. 생맥 먹어보자. 짠. 아 26사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오늘 술 마시면 안 되거든. 나 건강검진 너무 안 좋게 나와갖고. 근데 뭐 한간에는 뭐 가르마 알코올 중독이다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술방이 컨텐츠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성인분들하고 대화하는 소통하는 컨텐츠인데 성인분들하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요 분위기가 안 살아. 그래갖고 이렇게 가끔씩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이 컨텐츠거든. 우리 471님 27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 좋은 거는 제가 말 안 할게요. 방송에서 말해봤자 어차피 님들께서는 그냥 대리만족 느끼고 그냥 웃으려고 제 방송 들어오시는 건데 제가 막 어디가 아프다 아프다 해갖고 진지 빨면은 보시는 분들도 뭐 대리만족이 안 되지. 야. 취했냐고. 나 오늘 좀 빨리 먹죠. 녹화할 때 그래. 오늘 사친이 29도상. 아 뭔데 이거 싫어?
오늘 가는 겁니까, 백두산? 돈이? 어, 보감. 합찬님께 32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업로드가 좀 뜸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갖고 예, 방송을 가끔 쉬거든요.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말 반가웠습니다. 예, 유튜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에는 솔크를 하지 마시고 솔크 애인 생겨갖고 좋은 시간,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 고맙습니다.